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01회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퀴즈로 풀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우리는 잊어버린 일들이 많지요. 과거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과거사까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죠. 스가랴라는 이름은 성경에 5명 이상 기록되어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어요.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시아 시대의 선지자 스가랴가 나오는데 그것은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의 족장 스가랴가 나오는데 에스라 8장 16절에 보면 나오고 이스라엘의 14대 왕 스가랴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4장 29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소선지 스가랴서를 저작한 저자 스가랴가 나오는데 1장 1절에 나오죠. 이외에도 다수가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본서의 저자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장차 임할 메시아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조상들의 죄의 전철을 반복하지 말고 메시아 시대의 주인공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희망찬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치 아니합니까? 다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외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은 에스겔서처럼 환상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 스가랴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신약의 요한 계시록처럼 종말론적인 예언도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에스겔서, 이사야서, 요한 계시록 거의 여기에 중점을 따다놓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7장 8절에 금식 기도를 말하고 재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죄악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종말론적으로 잘 달려가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스가랴서를 기록한 때는 주전 520년경, 지금으로부터 2536년 전의 기록인데요. 스가랴서의 총 제목을 보면은 고난과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메시아는 고난의 모습으로도 오시고 영광의 모습으로도 오셨다나. 그런 것이죠. 스가랴서를 기록한 목적은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서 고난과 영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를 3대지로 나누면 1장에서 6장까지는 6가지 계시를 통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회개하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6가지 계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장 8장에서는 참된 금식을 통한 회복과 영광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참된 금식을 통해서 회복할 것과 영광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을 보면은 징조, 열방의 심판과 메시아 통치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대지는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2대지는 회복을 말하고 3대지는 메시아의 통치 세대를 가르쳐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요절은 4장 6절인데요.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스가랴서의 요절이라고 뽑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퀴즈로 들어가서요. 1번 퀴즈. 언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까? 이스라엘 떠난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까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혹은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인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에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를 반겨주듯이 우리는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번 퀴즈.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나요?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떠나야 할까요? 향락의 길, 세상 쾌락의 길, 부자 되는 길에서 떠나나요? 문제는 1장 4절에 보면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 선과 악이 공존한 땅 위에서 우리는 선을 선택하기 힘들고 악을 버리도 힘들지만은 성경은 악한 길, 악한 생각에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3번 퀴즈.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은 무슨 말을 탔나요? 했는데요. 얼룩말, 흑마, 병마, 홍마, 자마, 이래 병마 이랬는데 1장 8절에 보면 홍마, 자마, 병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퀴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무슨 말을 하셨나요? 했는데요. 진노, 사랑, 선하고 위로 이랬는데 1장 13절에 보면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천사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5번 퀴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은 몇 개가 있었나요? 했는데 1장 18절에 보면은 3개, 4개, 5개 중에 4개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그러면 4개 뿔, 4개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퀴즈. 그날에는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했는데요. 오직 유다, 소수의 나라, 많은 나라 했는데 2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불신 세력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이슬람의 위협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악이 점점 팽배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였나요? 했는데요. 사탄 백성 이방인들한테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라.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라. 결국 사탄이 역사할 때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탄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퀴즈.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제한 후에 무슨 옷을 입히시나요? 했는데요. 깨끗한 옷, 비싼 옷, 아름다운 옷 했는데 3장 4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9번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했는데요. 4장 14절에 보면 기름 발리운 자들 둘을 말한다.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고 기름 발리운 둘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상징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무슨 죄를 척결하나요? 했는데요. 강간, 사기, 강도, 살인, 도적질, 거짓 맹세하는데 5장 3절에 보면은 정답은 도적질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그 죄를 척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 누가 쓰게 되나요? 했는데요. 여호수아 서기 전서에 6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쓰게 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장차 오실 메시아 수는 무엇을 건축하게 되나요? 했는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 지상천국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된다. 13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과 애통은 누구를 위함이냐 했는데요. 불신자 하나님 자기를 위한 일에 7장 6절을 보면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라.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4번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했는데요. 형벌과 진노, 공의와 심판, 성실과 정의 했는데 성실과 정의의 사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5번 퀴즈 구원받은 백성들은 저주가 변하여 무엇이 되냐고 했는데 8장 13절에 보면은 1번이 정답이 돼요. 축복이 된다. 우리가 비록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저주가 변하여서 축복이 된다. 가르쳐줍니다. 16번 퀴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무엇을 사랑해야 하나요? 했는데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진실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8장 19절에 있는 대로 진실과 화평.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보기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는다 그랬죠. 17번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왜 낙이 새끼를 타시나요? 했는데요. 백마를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 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3번에는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서 겸손하신 주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18번 복술자는 무엇을 말하나요? 했는데요. 장래의 꿈, 진실한 꿈, 거짓 꿈 했는데 10장 2절에 복술자는 점쟁이들은 거짓 꿈을 말한다 말했습니다. 가련한 양들을 여호와는 무엇으로 먹이시나요? 했는데요. 11장 7절에 보면은 은총과 열라, 공의와 사랑, 사랑과 채찍 그런데 정답은 1번 은총과 열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열락을 주심으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신다. 20번 퀴즈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 은 30은 누구에게 던졌냐 했는데 그것은 이미 스가랴에 예정된 대로 11장 13절에 토기장이라 그랬는데 신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은 30이라는 11장 12절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가룟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때 은 30을 받고 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이것은 스가랴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는 것인데요. 2500년 전 그 예를 지금부터 뭐 사건이라도 그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예언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경에 예언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 30에 팔아 토기장에게 간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 11장 16절에 한 목자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목자는 참목자이고 거짓 목자가 있는데 여기 종말론적으로 볼 때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한 목자가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 이것은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나온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을 했는데 이는 양떼를 돌보고 양떼 약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양들을 잡아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목자라고 했습니다. 말세는 분명히 스가랴서가 말하는 종말론적으로 거짓
그리스도 목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인하고 우리를 통하여 자기의 배를 채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죠. 성령도 선물로 주신다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 얘기했는데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요를 누리고 갈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4장 1절에 8절에 보면 메시아 재림의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교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하여 신자들은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스겔 47장 요엘서 3장 18절도 예언된 대로 결국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당한 후에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처럼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고 신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 올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고난 많은 땅에서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